Thank you.
감사하며 우리가 형제된 자매된 만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부족하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잭 캐필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곳보다 나은 그곳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삼성교회는 이곳보다 나은 그곳이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밴쿠버의 성지 같은 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길을 찾아오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에 방황이 멈추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세 가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귀한 이 세 가족 환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세 가족을 위해 준비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몰랐던 얼굴 같이 읽히시고 또 교육자와 또 우리 교회 울타리 같은 어르신들 또 여러분 손에 순장님들 또 지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굴과 이름을 익히시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작은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새가족 환영에 오신 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에요? 아,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제 너무나 화가 나고 좀 무료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감옥에 이렇게 독방에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옆을 보니까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조용히 하시고 개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보고 그냥 심심하니까 야 너 일로 와봐. 그랬더니 개미가 일로 오는 거예요. 속상하다. 야 너 저리 가. 했더니 개미가 또 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놈 봐라. 그러면서 야 너 저기 있는 돌 들어봐. 너무 심심하니까 그랬어요. 이제 개미가 가서 돌을 막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감옥에서 나가더라도 이 개미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개미를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막 덤블링도 하게 하고 노래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화 아닌 거 아시죠? 실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10년이 돼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가고 싶었던 짜장면 집을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 하나 먹어야겠다. 그러고 짜장면 하나 주세요. 먹고 있다가 이제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 개미가 과연 그 감옥에서만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돼서 개미를 테이블에 놓고 이제 시범을 했어요. 야, 단무지 들어봐. 그랬더니 가서 단무지를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 됐다. 너무나 잘 됐다. 그래서 근데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주인장한테 보여주려고 주인장을 불렀어요. 주인장 불러서 이거 좀 보세요. 이런 거 봤어요? 어? 주인장 이거 좀 보세요. 주인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꾹! 죄송합니다. 그리고 죽였대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이제부터 그 새가족 세 분이서 여기서 소감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말을 끝까지 들어주자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새가족분 얘기하시는데 중간에 개미같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자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 오래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떤 느낌이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느낌이야 하는 걸 알지만 도대체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걸 보게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이 짧지만 이제 앞에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발표해 주실 첫 번째 분 제가 소개해 드릴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연희 집사님입니다. 편지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의 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섬세한지 저는 그 책을 한 번에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성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광대한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 이 속에서 같은 행성에 같은 시대를 살게 된 놀라운 확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단 한 사람 내게 사랑의 느낌으로 다가온 기적 같은 당신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같은 행성 같은 도시 같은 장소 그리고 당신과의 만남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과 기적을 뛰어넘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캐나다에서 또 캐나다 안에 밴쿠버에서 그리고 밴쿠버 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삼성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집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삼성교회 왔을 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죠. 처음에 왔을 때요. 그렇지만 그분에게서 따뜻함을 느꼈고 진심으로 맞아주심을 느꼈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남권 장로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사주의 세신자 교육을 받는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상훈 목사님, 성장로님, 이화영 장로님, 김영신 권사님, 이혜선 집사님들의 섬김은 제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의 첫 만남이었고 그곳엔 진솔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새롭게 삼성교회에 오게 된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귀한 음식으로 대접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셔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에 좀 한 장 썼는데요.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생활구조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믿음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다운타운에서 헤어샵을 하고 있는 항용숙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삼성교회에 오게 된 것이 곽이선 집사님의 전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나의 반쪽은 세상 속에, 다른 반쪽은 믿음 속에 그렇게 살다 보니 뜻하지 않게 저에게는 많은 시련과 고통의 삶이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저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부모님과 세상을 원망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끝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기도 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원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아직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회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전도도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아 매일매일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지금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매일 아침 찬송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는 소리에 집에서 아이들은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하루는 작은 아들과 두 딸은 제가 부르는 찬송을 배우지도 않고 따라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찬양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나니 지난날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던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을까 생각하니 이 죄인은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애굽 땅에 이스마엘의 사람에게 팔아고 죽이려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그의 새로운 삶을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팔고 세상의 많은 고민들과 스스로의 고민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 고되고 지친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밤이나 낮이나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외로우면 누가 위로해 주지라고 스스로 반문해 보세요.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일 뿐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꼭 감사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다운타운 삼순 식구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운타운 삼순 사랑예배를 지으시고 그 사랑예배에 이준희 권사님을 비롯해 구역장 서소영 집사님과 우리 모두 10명의 사람을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배에 타고 보니 각자의 성격은 다르나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잘하시는 집사님, 저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척척 잘 해내시는 집사님, 우리들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운타운 배는 사랑의 배로 지어졌기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기도드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혜사이신 성령 성장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프라이즈는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느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사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느끼지 못하는데, 제가 삼성교회를 지금 다닌 지 몇 달 안 됐지만 거의 매주마다 그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나왔는데 섬세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서 원로 장로님들, 아버님 같은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저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 또 여러 재직분들, 그리고 성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거 알고 계신데, 교회 일로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얼마 전에 열린음악회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외우고 제일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고 열린음악회 끝나고 많은 분들이 그 장로님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또 그리고 기도, 저기 대표 기도에서부터 우리 친교식 기도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데,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미리 정말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정리하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교회에서 또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선교에 대해서인데, 오늘도 광고 시간에 많이 나와 있지만 선교가 보통 이제 뭐 중국 선교, 북한 선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컨택을 해가지고서는 매달 얼마씩 보내고 매년 얼마 보내고 그 영상 좀 보내달라 그래서 교회에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좀 형식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저희 평신도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교회에 직접 가서 교회를 짓고 또 거기서 헌당 예배를 보고 그분들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듣고 그 말을, 그 감동을, 그 고생을 다시 와서 그대로 전해줄 때 또 우리 교인분들도 같이 정말 성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성교가 이렇구나, 이걸 느끼면서 또 같이 성교를 또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저는 노래를 좀 좋아하는데 성가 찬양을 굉장히 잘하세요. 대부분 너무 잘하시고요. 제가 성가대를 그래서 참석을 하는데 성가 부르는 것보다 성가 연습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실제로 준비도 굉장히, 그러니까 연습도 굉장히 오래 하시고, 그리고 원래 또 잘하시는 분도 많고 또 전공하신 분까지 있어서 성가를 지금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 은혜 받은 거군요. 실제로 예배에서도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평상시엔 잘 못하니까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순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됐어요. 특송을 하는데 정말 특송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요. 어떤 팀은 성가대보다 더 잘해요. 실제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연습 많이 하시고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교회 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그 기획하고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세신자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아주 편안한 진행을 하다가 세신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부담 안 주고 마음을 열고, 어떤 분들은 계속 세신자 하고 싶대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세신자를 섬기는, 오늘 여기 많은 분, 저 세신자 도에 섬기는 분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집에서 막 뭐 음식도 해가지고 막 가져오시고 굉장히 감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놀랄 일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놀랄 일이 많을 것 같다 기대가 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석 같은 교회에 제가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백두보에서 사는 게 사실 이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제가 앞으로 뭐 사회에서도 이 밴쿠버 생활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그런 자신이 생깁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교회 굉장히 행사가 자주 많이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또 사실 밴쿠버 생활이 바쁜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바쁜 분들을 좀 어떻게 그 사정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챙길 수 있도록 좀
좀 부분적으로라도 좀 참석하게 순서를 알려줘서 뭐 안 되면 오후에라도 좀 오라든지 아니면 두 분이 못 오면 그 다음에라도 만나게 되면 아 집사님 우리 이번에 이런 행사 했는데 정말 좋았는데 다음번에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좋았다 이런 거 전해주면 그분이 또 같이 갈 수 있고 그래야지 그 바쁜 사람들이 자꾸 소외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합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 새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회 오신 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 그 행정 그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그 이대훈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그 사진을 올리시는데 한 10장 올리기 위해서 한 50, 60장씩 찍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밤에 정리하시고 혹시 이분이 섭섭할까봐 또 이름도 또 생각하고 이분은 자꾸 나오니까 또 빼고 넣고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얼마나 잘해놓으신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대훈 이름으로 딱 올라오면 기본 조회수가 150회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교인의 반수 이상이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선 같이 공감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교회 요람인데 교회 요람이 매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시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이 교회에서 제가 잘 적응할까 이런 좀 걱정도 했는데 이제 새신자 교육도 끝나고 새신자 환영회까지 마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밴쿠버 삼성교회의 정말 구성원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회 구석구석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제가 채울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오시고요. 예, 오시고 세가족분들 한번 세가족부 교구분을 안쪽으로 들어와주세요. 빨리 세가족부 교구분 안쪽 원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분들은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세가족분들은 선물하고 저희가 준비한 꽃 이렇게 받아서 가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이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 우리 이경복 장로님께서 우리 은퇴 장로님 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 오신 새 가족들로 하여금 저희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더 큰 잔치가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풍성한 생활을 하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동안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앙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저희 새교우 새가족들 위에 늘 같이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업에 축복을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